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냥 유럽이 아닌 곳에서 영상을 찍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승인 언니랑 되게 오랜만에 또 콜라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승인 언니 집이고 저희는 오늘 아주 특별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가요? 우리 볼륨 차이 진짜 많이 나겠다. 너 크게 말해. 저는 제 영상이 이런 거예요. 저희는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로 좋아하는 떡볶이가 매우 달라요. 저는 엽떡을 굉장히 좋아해서 엽떡파고 저는 신전을 굉장히 좋아해서 신전파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엽떡떡볶이, 신전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궁극의 레시피를 서로 소개해볼 거예요. 대결이죠? 대결. 따단! 따단, 엽떡파 대 신전파. 여러분들은 투표를 하실 수 있어요. 어? 맞아, 우리 투표 기능을 써봅시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이카드? 상단에 아이카드를 누르시면은 있어. 여러분들 신전파, 엽떡파 우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각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전파 화이팅! 그래서 제 엽떡파 영상을 보시고 승희님 채널에 있는 신전파 레시피 영상을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Yeah. 그러면은 저의 엽떡파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죠. 자! 신전떡볶이를 맛보고 왔고 매우 맛있었어요. 하지만 엽떡볶이의 진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주문한 거는 진정의 친구야. 대응부에서 걔가 이거는 엽떡볶이 착한 맛에 치즈 추가. 오~ 진정하세요. 한 거고 그리고 항상 계란찜. 계란찜이 있죠 여기 또. 나 처음 먹어봐. 진짜요? 그다음에 이거는 주먹김밥인데 안 만들어 주셨네. 하지만 제가 만들어 먹으면 되겠죠. 웅대문 엽떡볶이 서핑쿨. 이거 먹지 말자. 왜요? 남의 거야. 아, 남의 거 안 먹어. 그것도 몰랐네. 안 먹어, 안 먹어. 와, 그냥 저렇게 밥만 먹자, 우리. 김 올려가지고. 굳이 주먹밥을 해 먹어야 돼? 제가 또 준비해온 비밀의 레시피. 오, 아, 그래서 이거 샀구나. 바로 참치 마요. 대박이다. 참치랑 약간의 죄책감 때문에 한 마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답니다. 뭔데요? 요거 참치에도 마요 참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참치랑 마요를 굳이 따로 산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은 이거는 농도를 조절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살코기가 조금 더 커요. 그거 막 쪼개져 있거든요. 약간 개밥처럼. 이해했죠? 무슨 근데 개밥을 많이 먹어봐서 이게 나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썩 맛이 괜찮아요.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여기다 깔고 위에다 김을 해서 이렇게 밥처럼 퍼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조를 해보도록 하죠. 준비를 이제 철저하게 하셨네요. 역시 젊은 사람들이. 뭔 소리예요? 자, 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저는 항상 기름을 좀 빼고. 오. 근데 이게 참치 제조 그 공장에서 그랬는데 이게 되게 좋은 기름이래요. 아.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들 하신다고. 아. 버린다고. 맞아. 근데 이게 생선 기름은 아니라고 네, 하네요. 이게 되게 좋은 기름이래요. 이게. 근데 어차피 마요네즈를 넣을 거기 때문에 너무 질척질척해지면 안 되기에.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참치 제조 공정을 보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좋은 기름을 낭비해서. 나중에 이걸로 밥이라도 볶아. 자, 여기다가. 와, 이게 바로 돼지들의 낙원 아닐까요? 이걸 살짝 섞어가지고. 와. 땅 끼웠어, 방금. 콧구멍 뭐 이따만 해줬어. 이렇게 섞어서 여기다가 오히려 이렇게 그냥 밥을 주신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약간 요거를 펴. 이건 굳이 엽떡 맛있게 먹기 레시피가 아니라 그냥 인생을 즐기기. 인생 즐기기 레시피 꿀팁. 인생 즐기기 꿀팁 1. 참치마요를 만드세요. 그리고 밥 위에 얹으세요. 자, 이렇게 골고루 맛있겠다. 펴줍니다. 자, 이렇게 펴줬으면 하셨던가요? 마요네즈 만든 사람 누군지 몰라. 이렇게 위에 김가루를 솔솔솔. 김가루 되게 많이 주셨다. 진짜 많이 주셨네요. 아니, 언니가 저번에 엽떡볶이가 떡이 쌀떡이라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정말 쌀떡 같은 맛이거든요? 밀떡인데 이 언니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저희가 주문했는데요. 이게 밀떡인가요? 쌀떡인가요? 사장님이. 사장님, 밀떡인데요? 저는 아직도 그 의혹을 풀 수가 없어. 뭔가 홍세림을 좋아하시는 사장님이셨을 거야. 뭔 소리예요? 왜냐면은 세림이가 워낙 유명해서 세림 딱 목소리만 알아들으시고 이건 약간 세림씨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조가 끝났습니다. 이거를 기가 막힙니다.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돼요. 일단 저도 치즈 추가를 했기 때문에. 와, 원래도 치즈가 들어가죠? 원래도 약간 얹어서 오는데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치즈를 계속 맛보면서 중간에 치즈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엽기 떡볶이에서 또 포인트는 요 햄.
진짜 햄이랑 또 밥이랑 먹으면 또 기가 막혀. 이렇게 먼저 치즈를 처음에 쏙 섞어줘야 돼요. 아 맛있겠다. 굳으면은 덩어리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섞어줘야 나중에 아~ 시루라기처럼 먹을 수가 있어. 아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까. 정정당당 코리아 불러가라 선생님. 자 이건 너무합니다. 이거는 콜라. 아 네. 이거는 치킨무. 이거는 비장의 크림치즈 소스. 이것도 추가했어? 이것도 기가 막혀요. 자 그리고 허니 콤보. 미쳤어 여러분들. 이거 엽떡 맛있게 먹는 레시피가 아니잖아요. 엽기 떡볶이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준비물. 이게 무슨 준비물이야. 18,000원짜리 허니 콤보. 배달료 2,000원 추가. 배달료 아, 망해라. 죽어버려. 자 허니 콤보. 짜잔. 아 진짜 맛있겠다. 언니 왜 이렇게 알레르기가 없어.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좋아하거든요 허니콤보. 아, 허니콤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단짠 단짠. 아 허니콤보 대왕 허니콤보. 요렇게 우리의 만찬 먹어봅시다. 아 못 견디겠어. 아, 빨리 먹어야 돼. 재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메인이 떡볶이니까. 아 확실히 엽떡은 얼큰함이 있어요. 네 얼큰한 그런 국물 맛이. 확실히 신전은 뭔가 본식에 충실한 느낌이고 엽떡은 요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느낌. 참치 마요. 아 맛있겠다. 진짜 고소해요. 어허 그래? 마요네즈 진짜 많이 넣어서. 진짜 맛있다. 자 허니콤보 하나 드시죠. 언니 무슨 부위로 드릴까요? 날개요. 역시 날개죠. 자 짠. 진짜 행복해요. 진짜 또 행복이야 나 지금. 언니 왜 이렇게 붙었어? 상태야. 너무 행복해. 보세요. 자. 와. 어 이거 스팸을 김치에 싸서 드시는 거 아닌가요? 자 요렇게. 와. 와. 아 막 소름 돋아. 맛있겠다. 나도 한번 해볼래. 와 이건 진짜 오졌죠. 행복 따로 없다. 이런 맛을 두고 다이어트를 해야 안 되지. 피하고 싶어. 진짜 맛있어. 와. 와. 소름 돋는 맛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치밥과 떡밥을 떡밥이래.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솔직히 맛있죠? 행복해. 아 진짜 맛있다. 이 엽기 떡볶이에 떡도 너무 좋아. 사실 뭐 엽떡도 많이 먹어봤고 허니콤보도 많이 먹어봤는데 조합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와 이게 조합이 진짜 짱이에요. 그러니까 치즈 아까 감싸서 이렇게 한 입에 딱 넣었을 때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진짜. 언니 그거 봤어? 윤미님이 닭날개 먹 드시는 거? 정말 많이 봤지. 야 그건 진짜 저도 저만의 방법 있어요. 오. 자 이렇게 한 입에 딱 먹어요. 다만 여기에 오 발골쇼. 뼈를 하나 빼요. 완벽한 뼈예요. 진짜 살점이 하나도 안 붙어있는. 네. 그냥 뼈 연골조차 붙어있지 않은 뼈. 하나 아 반대로 했다 이번에. 오 아 이번도 실패했네. 다음 기회에. 자 이렇게 뼈를 딱 두 개를 딱 발라서 요거 한 개를 그냥 쏙 넣거든요. 아직 민대님을 따라가려면 멀었네. 크림치즈 소스. 이 소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사실 허니콤보에 레드 소스도 맛있어요. 근데 오늘 매운 게 있으니까 다 꺼내놓고 먹을까요? 그럽시다. 다 꺼내놓고 먹읍시다 이제. 신전과 엽당의 대통합 대잔치. 비아더 월드. 행복한 그림이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대통합의 장처럼 제 것과 신떡도 다 같이 가져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겨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대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네, 너무 완벽한 항상이었어요. 그냥 즐겼죠 저희는. 신떡이나 엽떡이나 다 맛있긴 하지만 하지만 엽떡 저희 레시피는 완벽했다는 거. 비겁자! 허니콤보가 어떻게 엽떡 레시피야! 완벽한 레시피. 아까 그 치즈 싸드신 거 봤죠? 아! 어머 어머! 어머 애기야! 그래서 오늘의 저희의 엽기 떡볶이 레시피 그리고 승희님 채널에 있는 신전 떡볶이 레시피 대결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 꼭 놀러오세요. 그리고 승희님 채널 방문도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저희는 카메라 끊고 더 맛있게 계속 먹을 거예요. 와~ 와~